되기도 하죠. 안 되기도 하지만 되기도 네. 합니다. 뭐 머리를 뭐 망치 뭐 어떻게 아, 되돌릴 수가 없는 상태여서 오히려 처음.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 목요일 6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케이크는 우리 정두리 변호사가 이 딸기 케이크 너무 네. 먹고 싶다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두리 변호사는 특별히 딸기 케이크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제철 과일이 제일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요? 선정을 했습니다. 아, 네. 어때요 맛이? 역시 딸기는 없습니다. 딸기는 오라요? 네. 여러분 그 뉴스 들으셨어요? 노소영 관장님, 최태원 회장님 사건 이번에 재산분할을 원래 1심에서 1조 원으로 청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2심에서 며칠 전에 2조 30억으로 이제 올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태원 이제 회장님 측은 변호사를 두 명 더 선임해서 기피 신청했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게 사실 저의 추측이에요. 저의 네. 추측인데 근데 얼마 전에 그 서울 고등법원 최태원 회장님, 노소영 관장님 담당하는 재판 재판부에서 판결이 났어요. 근데 그게 신문 기사로 떴는데요. 이제 1심에서는 특유 재산이라고 하면서 분할 대상에서 제외를 했던 집안에서 받은 주식을 2심 그 재판부에서 재산 분할 대상으로 포함을 시킨 사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심에서는 주식을 가진 부인이 재산 분할 60%,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안 됐어요. 그리고 남편 쪽이 재산 분할 40% 이렇게 됐는데 2심에서는 그 주식까지 포함을 시키면서 아내분이 재산 분할 70%, 남자분이 재산 분할 30%. 그러니까 뭐 그냥 수치만 보면은 재산 분할 6대4에서 7대3으로 남자분이 더 작게 가져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재산이 분할 대상이 포함이 된 거여서 사실은 그 판결이 나온 뒤 완전히 최태원 회장님 측에서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그 재판부를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을 해서 기피 신청을 한 거고요. 이제 노소영 관장님 측은 아, 이 재판부는 분할을 해주는 재판부구나. 그러면서 내가 1심 때 1조 원만 청구를 했었는데 원래 2조 정도 줄 수도 있는데 내가 1조만 청구하면 1조밖에 못 받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2조 30억 원으로 이제 청구를 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결론이 날지 이제 기대가 되긴 합니다. 뉴스 봤는데 화가 나서 올린 줄 알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군요. 더 흥미진진하네요 라고. 협의 이혼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데 그럼 양육비 200만 원 주는 걸로 협의 이혼하고 나서 안 주면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라고 하셨어요. 안 주면 받을 수 없진 않죠. 일단 뭐 협의 이혼을 하실 거면 그 양육비 부담 조서라던가 이런 게 협의 이혼 신고 과정에서 다 법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 관련해서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던가 이런 데 통해서도 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 요새는 협의 이혼 같은 경우에도 협의 이혼할 때 양육비에 대해서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을 합니다. 네, 그래서 협의 이혼하신 경우에 그 양육비 부담 조서 자체가 조정 조서이기 때문에 판결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으세요. 만약에 상대방이 안 주면 거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는 걸로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여러 가지 집행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거예요. 이혼 사유가 딱히 없고 그냥 정 떨어져서 살기 싫어서 이혼 소송하면 이혼이 되기도 하나요? 라고 하셨어요. 되기도 하죠. 안 되기도 하지만 되기도 네. 합니다. 부부 상담을 통해서 한쪽의 마음이 돌아설 수도 있고 아니면 이혼을 하고 싶어도 내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네. 소송 진행 과정에 따라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 네. 지나간 그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이제 많이 좀 지치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받은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정두리 변호사가 했던 사건 중에 나는 정말 정 떨어서 살기 싫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정 떨어져서 살기 싫다? 라고만은 아니더라고요. 사실 아, 그래요? 다 뜯어보다 보면 그 정 떨어진 원인이 다 있을 것이고 아, 뭐 시댁의 어떤 구박이라던가 뭐 양육에 소홀했다던가 아니면 뭐 경제적인 좀 무능력이 있었다던가 해서 네. 찾다 보면 또 사유가 생각보다 많이 아이가 8살에 장애가 있어요. 장애 여부가 양육비를 일반 사례보다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서울가정법원에서 나온 양육비 산정표 해설서에 따르면 어쨌든 그런 특별한 치료비가 더 드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일반 사례보다 더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지는 입증이 되어야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양육비가 이제 장애가 있는 경우에 양육비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발달장애 이런 경우에는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지원을 안 해주는지 몰랐어요. 게다가 발달장애가 있으면 학교 들어가기 전에 집중 치료를 받아서 아이를 이제 회복을 시키는 거를 다 이제 목표로 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붓더라고요. 근데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건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치료를 위해서 또 이제 그렇죠. 부모가 사실 네. 드려야 되는 노력이라던가 그렇죠. 상당히 직장을 다닐 수가 없어. 네. 근데 그 정도의 양육비를 뭐 아무리 이제 장애가 있다고 해서 양육비를 좀 더 준다고 해도 그 정도까지 나오지는 않아서 참 이런 경우에는 이혼을 하고 싶지만 해도 제대로 양육비를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걸 또 어려워하시긴 하더라고요. 내가 만족할 만한 양육비라는 건 절대 받지 못해. 이혼 소송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나요? 한번 싸우면 심한 말이 오가는데 폭언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해요. 폭언의 기준은 사실 사람마다 달라서 네. 법원마다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욕설 정도에 지나지 않는 그냥 그런 경우에는 폭언이라고 보통은 하지는 않고요. 처음에 사실 변호사 했을 때 쌍시옷 이런 욕 보고도 놀랐는데 지금은 되게 무덤덤해졌어. 우리 정두리 변호사는 어때요? 아, 저도 많이 무덤덤해진 것 같습니다. 그냥 쌍시옷 욕은 네. 굉장히 일상적이에요, 여러분. 뭐 머리를 뭐 망치, 뭐 어떻게, 제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뭐 칼로 뭐, 네, 하여튼간 네. 뭐 그런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지 못하는 네, 욕설들이 많이 있어서 심한 말 가지고는 안 되고, 네, 사실 욕설, 네,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와이프, 상간남, 셀프 소송은 어려울까요? 이혼은 원치 않아서요. 모든 소송은 셀프로 가능하십니다. 다만 예,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이유는 거기에 네.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모든 분들이. 전문 용어. 네. 네. 뭐 증거 보전이라던가 이런 것도 좀 네. 스스로 하시기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와이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증거가 혹시 이제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인데 굉장히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증거다라고 하면은 그런 증거를 제출하셔서는 안 되고요. 이제 말하자면 걸러주는 것도 변호사의 역할이고 또 이제 보통 셀프 소송 하시는 분들은요. 법정에 가서 본인이 어떤 말을 하는 게 나한테 유리한 말인지 불리한 말인지 잘 이제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게다가 서면에 쓰는 것도 본인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셀프로 했다가 조금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이미 제출한 증거나 서면이 이제 되돌릴 수가 없는 상태여서 오히려 처음부터 그냥 변호사 선임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혼을 안 하시기로 생각하셨지만 네. 추후에 이혼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혼 사건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내용을 좀 걸러내야 됩니다. 아, 그렇죠. 네, 그것까지 생각을 하셔서 네. 진행하셔야 됩니다. 정두리 변호사, 간만에 라이브 했는데 어땠나요? 오늘 제가 또 서면에 신체가 없어가지고 네. 좀 제대로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네. 재미있었습니다. 아, 네네. 케이크 맛있어. 항상 행복하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편안한 저녁 되세요. 편안한 저녁 되세요.